자, 오늘은 트렌드 경제 시간 통해서 이제 최근에 우리도 굉장히 또 사실 걱정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굉장히 많은 여파를 받았던 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트렌드 경제 신종 코로나 발발로 인한 여행 또 호텔업계 쪽 관련해서 지금 울상을 짓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면 될지 예 콜라 한잔 드시면서 1815님 예 코카콜라 한잔 드시면서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팍스경제TV의 박주영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우려를 짙게 만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려가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나 국내 여행업계가 관련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출발하는 중국 여행 예약은 100% 일괄 취소하고 수수료 없이 환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출발에 임박해서 상품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회사 차원에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수료 면제에 나선 것인데요. 하나투어는 이번 달 출발하는 일정을 비롯해서 2월 출발까지 취소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28일 공지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면제 기간 이전 출발 상품 중 현지에서 여행지 폐쇄 등으로 일정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일정에 대해 부분 환불해 줄 방침입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2월 말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해당자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날짜가 임박한 경우는 남은 일자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원래는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다 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모두 투어도 홍콩과 하이난을 포함해 1월과 2월 중국 전 지역의 여행 취소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25일 이전에 이제 취소 수수료를 부과받았던 사람들도 예외 없이 환불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모두 투어 관계자는 2월 한 달간 신규 예약도 받지 않고 모든 예약을 100% 일괄 취소했다면서 중국의 주요 도시의 경우 관광지를 폐쇄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여행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한폐렴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사실 중국이나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에 관련해서는 수수료 면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여행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한폐렴이 해당 나라의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같은 규정은 권고사항일 뿐 여행사들 천재지변의 해석도 다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많은 사람들이 취소 수수료를 그대로 떠안아 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업계가 우한 외 중국 전 지역 여행 상품 수수료 면제에 나선 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다라면서 현재 주요 도시 관광지까지 폐쇄한 중국의 상황이 메르스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여행약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을 예매한 승객들의 환불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한국과 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에 대해 환불 또는 여정 변경 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뭐 여행 관련해서는 국내 호텔 업계에서도 굉장히 또 우려가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춘절이 껴서 국내로 유입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일단 관련해서 호텔 취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우한 폐렴의 불똥은 국내 호텔 업계에도 튀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과 내국인 할 것이 없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자사가 유치할 예정이었던 다음 달 중국인 단체 관광 방한 일정이 네. 중국 정부의 해외 단체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서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는데요. 공사를 통해 다음 달 중 한국을 방문하려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22개 팀, 2,500명 규모입니다. 공사가 겨울방학을 맞아 유치한 중국 초중등생 수학여행 단체 방한도 중단됐는데요. 수학여행으로 유치한 인원 3,500명 중 대다수는 관광을 마쳤지만 이달 말일과 내달 1일 입국 예정이었던 2개,
283명의 방문은 취소됐습니다. 중국의 설인 축제와 맞물리면서 중국인 관광객 급증 기대됐지만 취소가 잇따르면서 특수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사실 뭐 중국인들도 국내로 안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중국으로 나가는 걸 취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국인 고객들, 그러니까 내국 안에서의 관광 관련해서도 여행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취소가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인천, 서울, 제주 등 중국인들이 자주 찾는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려던 이 국내 고객들도 네. 무관 폐렴 이유를 들어서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에서 중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한 한 호텔은 다음 달 내국인 예약이 약 15%가량 취소된 상태인데요. 이에 호텔들은 고객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우한 폐렴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호텔과 신라호텔은 보건복지부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열감지 카메라 등을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공용 화장실 등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를 제공하고 수시로 소독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앤 레지던스도 모든 직원이 마스크를 쓰고 고객 접객 등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호텔업계 관계자는 사드 이후 급감했던 중국인 여행객이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를 만났다라면서 오는 중국인을 막을 수도 없는데 한국 고객들의 취소도 잇따르고 있어서 울고 싶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저기 사실 문제가 아닌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했었는데 이런 우한폐렴이라는 악재가 발발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위축이 될까 봐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2를 기록하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사 기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상당폭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우리 경제 심리에 영향을 줘서 연초 경기 반등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우한폐렴 확산 사태가 경제 성장률을 영향에 미칠지라는 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직까지는 사태 초기 단계인 만큼 조금의 이 사태 진행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었던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일정 부분 경제 성장률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심리적으로 연초 경기 반등을 위해서 경제 심리가 회복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우한폐렴 사태 때문에 경제 심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된다라고 토로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까지는 영향이 나타난 바는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요. 그는 중국 관광객 방한 분야에만 오늘 내일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뭐 다른 분야는 특이한 동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전체 뭐 관광에는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이러한 부분도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산업 쪽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팍스경제TV 박주영 기자와 함께 우한폐렴 관련된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취소 수수료 관련해서는 사실 여행업계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 관련한 또 홍콩이나 다른 여타 관련된 지역에 있어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좀 그래도 그나마 여행을 취소하는 분들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이러한 확산이 방지될 수 있는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